안녕하세요. 서산 여행 3편입니다. 3편 영상에서는 서산시 부성면 간월도리에 있는 섬 전체가 암자이며 낙조가 아름다운 서산 상경 간월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간월암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고 요즘 SNS에서 유명한 태양군 파도리 해수욕장에 있는 해식 동굴도 담아봤습니다. 간월도 전체가 간월암이어서 간조시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다행히 바닷길이 열려 있었어요. 작은 섬에 자리한 간월암은 밀물과 썰물 때 섬과 육지로 변화되는 독특한 암자이며 낙조와 함께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을 때의 경관이 빼어난대요.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창건했고 이곳에서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데서 간월암이라 유래가 되었답니다. 그 후 폐사된 절터에 1914년 만공대사가 중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암자를 수호하는 나무를 조각해 만든 부처님 조각상들이 화려한 색의 연등과 함께 파란 바다가 더욱 아름다워 바다를 바라보고 휴식하며 힐링까지 할 수 있는 멋진 장소예요. 바닷길이 닫힐까봐 겁이 나서 간월암에서 얼른 나와 간월항을 잠시 돌아보기로 했어요. 낙조가 황홀하게 아름다운 서산 상경의 간월암이에요.
가널암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해안군 수원면 파도리에 있는 파도리 해수욕장으로 이동했는데요. 파도리 해수욕장은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10분 거리에 있고 요즘 SNS에서 유명한 회식 동물이 있답니다. 회식 동굴로 가기 위해선 험한 바위를 오르고 내리는 구간이 있으니 운동화를 꼭 착용하세요. 이곳이 유명한 회식 동굴로 주말에는 줄을 지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동굴 내부인데 크진 않아도 동굴 안에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멋지게 나옵니다. 해변에 있는 작고 예쁜 여러 색상의 조약돌들이 신기했어요. 회식 동굴 반대편에 있는 커피숍 커피 인터뷰는 낙조를 지켜보기 좋은 곳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